안녕하십니까. 한수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네, 중단원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네. 교과서 90페이지고요. 90페이지에, 89페이지에 기초 문제는 넘어가고, 90페이지에 기본 문제, 5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각이 주어져 있고요. 세타의 범위가 파이보다 크고요. 2분의 3파이보다 작고, 각 세타와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동경이 일치할 때, 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여라 했는데,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네. 다시 말해서, 자, 직교좌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녀석이 각을 띄고 있는데, 그 녀석은 지금 동경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요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요렇게 쭉 가서 될 수도 있고요. 얘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7세타라고 하면은 7세타 빼기 세타는 얼마다? 360도니까 2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한 바퀴 돌고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어떡해요?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여기에서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 돌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얘가 7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7세타에다가 빼기 세타 하면은 2파이가 아니라 두 바퀴니까 4파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반화시키면은 2n 파이다. 즉 7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2n파이다. 단 n은 얼마다? 정수다. 그러니까 동경이 같다는 것은 그 동경의 차가 0이 아니라 2n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0도 포함되죠. n이 0면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그림 지우고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이 검정색을 잘 보고 문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좌변을 정리하면 7 빼기 1이니까 6세타고요. 우변은 2n파이고요. 다시 세타로 정리를 하면 얘는 얼마? 3분의 n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가 3인데, 요렇게 하기 전에 양변에 그냥 6으로 나누어서 요렇게 적죠. 얼마? 6분의 2n파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세타가 얼마냐면은 6분의 2n 파인데요. 얘가 여기 1이잖아요. 분모 분자에다 6을 곱해주면 얼마예요? 6분의 6 파이고요. 분모 분자에다 3을 곱해주면은 6분의 9 파이가 되는 걸볼수 있죠. 분모가 다 같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자? 요 분자 6 파이보다는 크다. 2n 파이가. 그 다음에 9파이보다는 작다. 그래서 다시 적으면은 아 6파이보다는 크고요. 얼마가? 2n파이가요. 그 다음에 9파이보다는 작다. 그래서 각각에다가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 약분 나눠줘도 상관없죠. 파이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 다음에 각각에다가 얼마로 나누면은 각각에다가 2로 나눠도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요. 6보다는 크고요. 2n이 9보단 작아요. 근데 2n이 보니까 짝수잖아요. 짝수. 6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짝수는 얼마다? 8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대신에 얼마? 8을 대입한가.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세타는 6분의 8파이. 약분하면은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0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제몇 사분면 각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미 학교 수업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분위에 따른, 자, X축, Y축. 얘가 Y축이고요. 얘가 X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세타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얼이잖아요, 얼. 예, 얼. 여기가 사인, 얼싸안고, 탄젠트, 코사인. 그러니까 1사분면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고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4분면마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얘 대신에 S, 얘 대신에 C, 얘 대신에 C, 얘 대신에 T 이렇게 적을게요. 알겠죠? 그러면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둘다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겠고, 자,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도 양수겠네요. 자, 그다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여기는 사인만 양수잖아요. 사인만 양수,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음수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 음수, 탄젠트도 음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그래서 양수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니까 얘 음수, 얘도 음수.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 그 다음에 코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다. 그 다음에 코사인만 양수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고요. 그 다음에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둘다 뭐야? 둘다 음수. 둘다 음수인 데가 몇 사분면이에요? 여기죠? 4사분면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사분면이다? 제 4, 4분면이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 방법. 즉,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분의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이게 지금 2사분면 각이라는 걸 유의를 하고요. 몇 사분면? 2사분면이라는 거. 그러면은 누구만 양수예요? 사인만 양수죠. 사인만 양수다. 이거를 기억해 두고 갑시다. 그러면은 주어진 준식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우리는 요 공식에 의하여서 어떻게 사인에 제곱하면은 25분의 9고요. 실수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얘 다시 정리하면은 코사인 제곱은 25분의 25 빼기 9니까 16이고요. 그래서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안 적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코사인 시타잖아요. 맞죠? 코사인 시타는 참고로 2사분면에서 코사인 시타의 값은 음수를 띠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코사인 시타 값 구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분모가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분자 사인이 주어진 준식이 5분의 3이라고 했어요. 범분수의 형태를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하자? 5를 곱하자. 그럼 얘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앞으로 꺼냈고요. 분자는 3. 요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요거, 즉 요거의 값 얼마?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거기다가 빼기 탄젠트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3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해서 20 곱하기 20분의 마이너스 16 더하기 15. 그래서 약분하고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을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요두 번째 거를 더 좋아합니다. 네. 요두 번째 풀이 방법은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건데,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 X축이 아니라 세타축이겠네. 얘가 Y축이고. 그래서, 누구를요? 요, 세타가 이사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그리면 되겠죠? 어떻게요?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어떻게? 요렇게. 이사분면 각. 맞죠? 좀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각도를 내가 한번 볼게. 5분의 3이니까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 아이고,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어디에서 어디로? 여기에서 밑으로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 누구를? 이 녀석의 파란 거의 길이는 얼마다? 5다.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다? 3이다. 왜요? 이거 보고 말했잖아. 이거 보고.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 얘는 얼마다? 4라는 걸알수 있죠. 이 녀석의 길이는. 되죠?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3, 4, 5. 피타고라스 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끝나죠? 자, 사인은 이미 적혀있으니까 됐고, 밑에다가 코사인 세타 바로 말할게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인데 5분의 4고요. 부호는 얼싸. 코사인은 음수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된다? 4분의 3이죠. 4분의 3인데 사인만 양수인 동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구하는 게더 쉽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일단 대입하고 풀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